태경 씨, 우리 할 얘기 있잖아요. 파양이라니 무슨 소리예요? 내가 그런 얘기를 김준하 씨한테 들어야겠어요? 김준하 그 자식이 전화를 했어요? 지금 그게 중요해요? 정말 집에 가서 파양이 달라고 했어요? 김준하가 할머니 외손자인 게 분명해진 이상 우리가 하늘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. 태경 씨한테 가족은 하늘이가 다예요. 나머지 가족들은 안 보고 살 자신 있어요. 쉽게 결정한 일 아니에요. 이번에만 내 말을 따라줘요. 왜 나한테 말안 했어요? 내가 반대할 거 알고 상의도 안한 거죠? 네. 연두 씨는 날 먼저 생각할 테니까. 내가 태경 씨 가족도 없는 사람 만들려고 만났어요? 가족들은 무슨 죄예요? 앞으로 그분들 얼굴을 어떻게 봐요? 법적으로 정리되면 하늘이하고 외국으로 나가요. 나가서 가끔 연락 전하면 돼요.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. 안 돼요. 당장 가서 잘못했다고 같이 말씀드려요. 일어나요. 이미 늦었어요. 난안 굽혀요. 나도 안 돼요. 김준하 씨를 매일 집에서 마주치면 마주쳤지, 태경 씨가 파양되는 건못 봐요.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. 이번에는 연우 씨가 포기해요. 태경 씨, 우리 하늘이만 생각해요.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 아이만. 왜 하늘이를 위해서 태경 씨가 희생을 해요? 아빠잖아요. 내가 하늘이 아빠잖아요. 난 하늘이 엄마고 태경 씨 아내니까 김준하 씨좀 만나야겠어요. 연두 씨, 연두 씨.